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페이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오늘 LA시 모든 부서가 시 공무원 채용과 교육 등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허버슨 웰레이 시의원이 위급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경찰 신고에 LAPD 대신 무장 해제된 스페셜리스트를 투입하는 조례안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8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회복 단계인 3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회복과 관련해 더딘 회복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시위를 틈탄 약탈과 기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LA 일원 업주들에게 LA 카운티 정부가 최고 200만 달러 상당의 재해 복구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오클라호마 주에서의 유세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회고록이 북미 협상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남 공식 발표를 자제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적반하장에 급진하며 청와대의 대북 비판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는 소식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가 지속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도 구름 끼다가 오후 들면서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페이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는 지지 정당 구분 없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 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는 다카 수혜자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보다 더 잘 보살피려 했다며 그들은 2년간 협상을 거부했고 그들이 다카를 버렸다고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립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7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주는 대신 남부 국경 장벽 예산 250억 달러를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이 거부했고 이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도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전날 이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제동을 걸면서도 충분한 폐지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노예 해방의 날을 맞아 오늘 LA시 모든 부서가 시 공무원 채용과 교육 등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공립대학교의 입시나 정부기관에서 고용 시 소수인종에게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시키자는 안건은 최근 가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달 말 주상원에서도 인준을 거치면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붙여져 가주 유권자 가반수 표를 얻을 때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시 부서가 준비에 들어가 11월 선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브렌다 쇼켈리 LA 시 부시장을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을 준비하는 책임자에 임명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돼 9.11에 전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을 건의하고 허브웨슨 시의원은 비폭력적인 경찰 신고에 무장 해체된 경찰을 투입하는 법안을 건의하는 등 LA시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유색인종 차별금지를 위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브에슨 LAC 의원이 LAC 의회에 홈리스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 위급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경찰 신고에 LAPD 대신 무장해제된 스페셜리스트를 투입하는 시 조례안을 선보였습니다. 허브에슨 LAC 의원은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안전과 보안이 필요하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운동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경찰에게만 모든 상황의 답을 얻길 원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경찰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게 한 시스템이 문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출동해 상황이 악화된 것과 코로나19 홈리스 케어 등 경찰관의 인력이 너무 많은 곳에 쓰이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LAPD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무장해된 스페셜리스트의 규모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회복 단계인 3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임준형 기자입니다. 이는 4월달 실업률 16.4%보다 0.1% 낮아진 수치입니다. 현재 가주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 12.3%보다 높은 전례 없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불과 4.1%의 실업률을 보인 가주에서 코로나 사태로 226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감안하면 현재 가주의 경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5월부터 행정명령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가주의 고용시장도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는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기준으로 75명 이상이 일하는 3,409군데 직장에서 40만 6,048명이 실직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4월 64만 6,89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2월 달에 실직자 수가 1만 4,328명에 달한 것에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직종은 스몰 비즈니스나 종업원이 75명 이하의 비즈니스, 프리랜서나 우버 등 계약직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경고 노티스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 실직수당에 일주일에 600달러씩 추가로 실직수당을 얹어주는 케어즈 액트로 인해 실직수당으로 받는 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많아 실직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24만 665명의 신규 실업자들이 실직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 체인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베뉴, 여행사, 카지노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들이 다시 영업 재개를 시작하면서 가주가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이드라인 준수가 까다로워 실직한 직원들이 모두 다시 재고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벤츄라 카운티가 오늘부터 네일샵, 마사지 팔러 등을 포함한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주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고객과 직원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화관은 오는 26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도 오늘부터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영업 재개를 허락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마사지 팔러, 네일샵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경제 재가동이 시작됐지만 영화관의 경우 아직까지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화관들은 오늘부터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예매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지만 LA 카운티에서 영화관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티켓을 예매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측은 영화관만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시위를 틈탄 약탈과 기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LA 일원 업주들에게 LA 카운티 정부가 최고 200만 달러 상당의 재해 복구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틈타 지난달 말부터 LA론 비즈니스 업소들의 기물 파손과 약탈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수요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비영리 단체들에게 재해 복구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연방 스몰 비즈니스 행정청으로부터 최고 200만 달러 규모의 재해 복구론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으로 수요 사태로 인해 전소됐거나 파손된 부동산, 장비, 물품, 그 외 비즈니스 자산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가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마감은 2회에 걸쳐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업소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번 소유 사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7일까지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경제적인 지원은 피해 업소가 렌트나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포함합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 sba.gov로 하거나 SBA 소비자센터 전화번호 1800-659-2955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비즈니스 업체에는 최저 3%, 비영리단체에는 최저 2.5%가 적용되며 30년 만기입니다. 이번 대출금은 지난달 말부터 LA런에 시작된 소유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만 해당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LA시와 카운티가 노숙자 주거지 제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A타임스는 LA시와 카운티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노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에 최대 6천 개의 침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이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LA시와 카운티가 합의에 도달했고 주로 프리웨이 밑에 텐트촌을 형성해 살고 있는 LA 지역 내 수천여 명의 노숙자들을 위해 긴급 하우징이 마련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미국 법인인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진로를 미국에 출시하며 소주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의 소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하이트 진로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15일부터 LA를 시작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뉴욕 등의 순으로 도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 강경태 대표는 미국에서 진로 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한국 출시 1주년을 맞아 출시를 결정하게 됐다며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주류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흑인 사망 항의 시위 사태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들의 오버타임과 주방위군 동원 비용까지 약 6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LA는 가주정부가 시위 사태로 인해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3,800만 달러, 주방위군 투입에 2,500만 달러를 포함해 시위 사태 대처에만 총 6,300만여 달러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CHP 경관들은 시위 사태가 진행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정되지 않았던 43만 1000시간의 오버타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시작 이후 미국인들의 음주가 증가했으며 특히 싱글들 사이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싱글들의 절반 이상이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택 대피 행정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외부 및 사회활동에 큰 제약이 생기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무료함, 외로움, 스트레스 등을 술로 달래는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보면 싱글 중 58%가 커플 중 48%가 각각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내 주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주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고 이는 400% 이상 증가한 온라인 판매가 견인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상황이 싱글들에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외로움을 증가시켜 술을 더 많이 찾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음주 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였고 이어 와인, 칵테일, 양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게 되면 커플보다 싱글들이 나을 수도 있는데 커플 4분의 1이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술을 마시면 말다툼이 벌어진다고 답했다고 조사팀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의 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8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2차 봉쇄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자체 분석 결과 미국 8개 주에서 7일간의 1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수로 1위에서 3위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아리조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38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전 7일과 비교한 신규 환자 증가율은 약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텍사스주의 평균 신규 환자는 그 다음으로 많은 2,657명이었습니다. 그전 7일과 견준 증가율은 54%였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평균 신규 환자가 2,40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전 7일보다 90%나 증가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평균 신규 환자는 그전보다 45% 증가한 1,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나머지 주들의 평균 신규 환자는 네바다주가 242명, 오클라호마주가 247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727명, 유타주가 370명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 석 달 만에 대선 유세를 제기하는 털사가 속한 오클라호마주의 신규 환자 증가율은 140%에 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주는 오늘 하루 신규 환자가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4,317명, 플로리다주는 3,822명, 애리조나주는 3,246명이었습니다. 미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오클라호마주에서의 유세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보건 전문가들은 유세를 연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도 집회 자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They just don't believe science and they don't believe authority. And that's unfortunate because, you know, science is truth.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에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유세 행사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Will you and other White House officials be wearing masks at the rally? It's a personal choice. I won't be wearing a mask. I can't speak for my colleagues.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유세장 주위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오클라호마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올 것으로 보여 유세장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 흑인 자유선언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오클라호마주 털사 유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내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중단됐던 유세 재개 첫 테이프를 끊게 됐지만 인근에서 항의 집회가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19의 새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산 악화 우려에 들어 지역 거주자들과 사업주 등 털사 그린우드 지역사회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사장 내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유세는 19,000석 규모의 BOK센터에서 열립니다. 캠프 측은 지지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재는 한편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를 하루 앞둔 트위터를 통해 시위자들을 향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에 가려는 모든 시위자나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 또는 범죄자들은 당신들이 뉴욕, 시애틀, 미니애폴리스에서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매우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이고 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시위자들을 가리킨 것이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까지 막겠다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회고록이 북미 협상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외 추가를 요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뒤 협상이 결렬됐다고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외에 다른 것을 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더 추가로 내놓으라고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 협상보다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옛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에 더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을 결렬시킬 경우 청문회 기사를 덮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했다는 비화도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배경을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전 당국자가 직접 폭로한 겁니다. 회고로 요약본을 트위터에 올린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재 해제 요청에 열려있다고 말하는 등 즉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ingapore, when Kim Jong-un brought up cancel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President Trump spontaneously decided to cancel it. Calling them provocative, waste of time and money.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Bolton, it seems to me, was kind of blaming South Korea for setting up this unrealistic expectation to both Washington and North Korea. 남측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볼턴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착 국면의 북미 관계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여러 질문에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 존 볼턴 전 국가보좌관이 출간 예정인 회고록과 관련해 발췌본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사실상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베이니 전 대행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볼턴의 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기밀인가 거짓인가라고 묻자 둘 다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발췌본을 받고 책 전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그 안에 거짓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내가 본 발췌본은 사실상 거짓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기밀로 분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백악관이 심사해 온 것에 대해선 나는 그 책을 심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심사는 볼턴이 과거 이끌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베이니는 이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농산물을 추가 구입해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볼턴의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에게 중국의 대두, 밀 수입이 미국의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멀베이니는 자신이 회의장에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들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에 관해 얘기했는가? 라면서 그렇다며 그는 시 주석과 얘기할 때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경찰의 위법 행위 및 직권남용 기록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 노조와 시카고시가 경찰의 위법 행위 및 직권남용 기록 삭제 문제를 놓고 6년여간 벌인 법정 공방이 경찰 노조의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 위법 행위 기록 말소는 일리노이주의 공공기록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시카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록법에 따라 정부 기록을 적절히 보존할 수 있다며 6대 1로 시카고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노조는 2014년 단체 교섭을 통해 경찰의 위법 행위 및 직권남용 기록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조항을 노사 계약에 추가했지만 시카고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애플이 4개 주 11개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재개가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애플이 매장 임시 폐쇄를 결정한 곳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 등 4개 주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지역입니다.
애플 측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대한 빨리 매장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2만 7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CNBC 방송은 4월 10일 최고점을 기록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월 말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주 15%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지역도 27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This is not only the number of cases. This is being paralleled in many cities, especially in Houston, Dallas, Austin, Phoenix, with sharp rises in hospitalizations and ICU admissions. 파월 미 연준 의장도 한 지역 지도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make our way back from this. I'm confident of that, but it will take time and it's going to take work. 애플 매장 폐쇄 소식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이행기대로 장 초반 1% 넘게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사흘 전 북한의 담화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히 경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첫 반응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 대해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합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지난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나왔던 한미실무그룹도 다시 언급하면서 사사건건 외세에 일러바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이 워싱턴에서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걸 고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에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았는데 남은 건 결산뿐이다.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는 죄값에 상응하고 응당한 징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결산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행동을 옮긴다라고 예고한 부분을 실행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보이고요. 이번엔 일단 대외에 내보내는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했습니다. 추가 담화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예고한 대로 다음 단계가 군사행동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대남 공식 발표를 자제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청와대의 대북 비판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공식 대응은 한미협의 결과와 한국 정부 조치를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 부장과 통일전선 부장 등 당과 정부의 대남 업무 당국자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연일 독설과 협박을 쏟아내더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대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매체들은 연락사무소 폭파는 응당한 징벌이라면서 실속도 신의도 없는 상대와는 마주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언급한 것을 비난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 대규모 대남전단을 퍼붓기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예고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나 한미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봐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이 단계로 넘어갈 건지 또 넘어가더라도 그 수위는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 단계로 가면 틀림없이 대미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2인식이 열렸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이나 동해북부선 추진 등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 끝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며 한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겠지만 고비를 견디면 기회는 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악화일로에 놓인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후임 임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거의 99%가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과학자인 프라보 라하수나가 이끄는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780명의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결핍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98.9%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했던 환자들은 4.1%만이 사망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여부는 혈중 비타민 D 수치 20ml당 나노그램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구팀은 비타민 D가 결핍된 코로나19 환자들은 나이와 성별, 만성질환을 고려했을 때 사망할 확률이 10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나이와 성별, 만성질환 상태를 조절했을 때 비타민 D 상태가 코로나19 사망률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연구는 비타민 D의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외에도 비타민 D가 코로나19 사망률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밝힌 몇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 연구팀은 비타민 D 수준이 낮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코로나19의 사망자가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국립보건 임상평가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사망률과 비타민 D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성인 400IU, 18세 이하 어린이는 200IU의 비타민 D를 하루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햇빛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D는 햇볕만 잘 쬐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80%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유나 달걀, 버섯, 새우, 대구 간류, 참치 등의 식품과 보충제를 통해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는 소식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가 지속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08.64포인트, 0.8% 하락한 25,871.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60포인트, 0.56%가 내린 3,097.74에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7포인트, 0.03% 상승한 9,946.1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04% 올랐습니다. S&P 500지수는 1.86%, 나스닥은 3.73%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비교적 큰 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지속하는 데 따라 차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애플은 애리조나와 플로리다를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미국 4개 주에서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매장 폐쇄 발표 이후 주요 주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장 막판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로 주요 지수가 낙폭을 줄이며 반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1.27% 하락했고 기술주는 0.76%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오른 39.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73% 상승한 42.2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훈풍 등으로 약 10%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3% 오른 1,7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이번 주 0.9% 오르며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거진 올해 1분기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고스란히 자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미국 기업들이 국외 수익 중 1,240억 달러를 1분기에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세법 개정 이후 가장 많은 액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줄어들고 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는 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미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영업에서 현금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이 1분기 미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같은 기간 국외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았습니다. 미 기업들의 1분기 총 국외 수익은 1,150억 달러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프랑스에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 유데타는 구글이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가 내린 5천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CNRI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절차에서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천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CNIL은 당시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타겟 광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요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콩세 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CNIL의 결정은 정당했다면서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등을 비춰 CNIL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8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2차 봉쇄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자체 분석 결과 미국 8개 주에서 7일간의 1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수로 1위에서 3위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애리조나와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38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전 7일과 비교한 신규 환자 증가율은 약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텍사스주의 평균 신규 환자는 그 다음으로 많은 2,657명이었습니다. 그전 7일과 견준 증가율은 54%였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평균 신규 환자가 2,40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전 7일보다 90%나 증가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평균 신규 환자는 그전보다 45%가 증가한 1,7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주들의 평균 신규 환자는 네바다주가 242명, 오클라호마주가 247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727명, 유타주가 370명이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19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 들어 약간 맑아지겠고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오늘과 낮 기온 같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낮 기온 조금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8도, 밤최저 6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8도, 61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최저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최저 기온 60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밤최저 기온 화씨 65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